너무 작은가? 어디? 이거 바이슨이 머리가 커 갖고 어디 들어가 보자.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머리가 아니라 잠시만 이렇게 하고 귀가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귀가 나오게 이게 잠깐만 그래서 귀가 나오고 이렇게 에이 오늘 밤은 여기 101번 도로 아주 조그만 공간에 있는 하룻밤 여기서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량은 많지 않고요. 반일해서 깜깜합니다. 바다고요. 아침인데요. 아직 저는 이불 속에 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세서 빗소리가 너무 커갖고 잠이 깼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엄청 왔어요. 아까 새벽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왔는데 어디 한번 아이가 밖에 좀 한번 볼까요? 이거 바로 해안건데 물 어디 아이고 여기도 밖에 비가 많이 와갖고요. 제가 바이슨 우비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슨 우비 그냥 임시로나마 이거 비닐백으로 바이슨 우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머리 부분 사이즈는 맞겠지? 그럼 머리 여기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자르고 머리 부분을 한번 잘라볼까요? 자, 너무 크게 잘랐나? 들어가보자. 너무 크다. 이번에는 좀 조금 너무 작은가? 아이씨는 머리가 커갖고 어디 들어가보자. 오늘 봐봐. 가자. 걸어보자. 101번 도로고요. 예. 와, 바다 좀 보세요. 아, 좋습니다. 아침 공기 참 시원합니다. Tortoise well.
천둥 소리가 나네요. 천둥 소리가 들려요. 와, 파도. 2015년도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날씨 아주 좋았었는데, 한여름이래서. 지금 비 올 때도 참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뒤에 쫙 안개가 꼈는데, 네. 아침 안개. 좋습니다! 선행 한번 해볼까요? 가볍게, 여기 이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트레일 코스가 있습니다. 시작하자. 예, 이슬비 맞으면서 걷는 트레일 산행. 너무 상쾌해요. 이것도 아침에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다람쥐, 뭐 산의 동물들도 보고요. 아, 나 죽는 날까지 이렇게 쭉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제 바람입니다.